안녕하세요. 저는 레디스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게 된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운하영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룰 내용은 레디스 설치 및 실습, 레디스와 스프링부트 연동 실습입니다. 뒤에 나올 실습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커 데스크탑, 스프링 툴숏, 포스트맨 툴을 활용합니다. 해당 툴이 깔려있지 않다면 기재된 사이트에 접속하여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스프링부트의 어노테이션과 같이 구현에 있어서 필요한 이해를 가지고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레디스란 무엇인지에 대한 소개를 진행한 후 레디스 설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레디스 클라이 명령어에 대해 알아본 뒤 레디스와 스프링부트 연동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디스란 무엇인지에 대한 소개입니다. 레디스란 키 밸류 구조의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오픈소스 기반의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레디스의 이점으로는 첫 번째로 성능이 있습니다. 레디스는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하는 인메모리 데이터 저장소로 데이터 액세스 대기 시간을 낮추고 처리량을 높입니다. 두 번째 이점으로는 유연한 데이터 구조를 제공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제한적인 데이터 구조를 제공하는 다른 데이터 저장소와 달리 레디스는 문자열, 리스트, 셋, 해시, 스트림 등의 다양한 데이터 구조를 지원합니다. 세 번째 이점에는 단순성 및 사용 편의성이 있습니다. 레디스의 경우 쿼리 언어와 반대되는 단순한 명령 구조를 통해 데이터를 저장하고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바, 파이썬, PHP, C, 자바스크립트, 노드.js 등의 다수의 언어가 지원됩니다. 이러한 레디스가 사용되는 주요 사례에는 첫 번째로 캐싱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쿼리 결과 캐싱, 연구 세션 캐싱, 웹페이지 캐싱은 레디스를 사용한 캐싱의 주요 예입니다. 두 번째 사례에는 채팅 및 메시징이 있습니다. 레디스는 펍섭 기능을 지원합니다. 펍섭이란 채널을 구독한 모든 서브스크라이버에게 특정 이벤트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디스는 이러한 펍섭 기능을 통해 채팅 및 메시징을 유연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에는 머신러닝이 있습니다. 레디스는 머신러닝 모델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학습 및 배포할 수 있는 빠른 인메모리 데이터 저장소를 제공합니다. 레디스 설치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레디스 설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도커를 통해 레디스를 설치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GitHub에 레디스 릴리즈를 다운로드하여 레디스를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둘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설치를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었던 도커를 통해 레디스를 설치하는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과정은 도커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레디스 디렉토리를 생성합니다. 다음과 같이 도커 컴포즈 파일을 작성해 줍니다.
이는 도커로부터 레디스 공식 이미지를 불러와서 6379번 포트로 레디스를 실행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 뒤, 도커 컴포즈업 명령어를 통해 해당 파일을 빌드시켜주면 됩니다. 헌데, 만약 깃배시가 깔려있지 않다면, 직접 해당 파일을 생성해 준 뒤, CMD창에서 Docker Compose Up 명령어를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도커 데스크탑에 접속하면 해당 이미지가 생성되었고, 해당 이미지로부터 레디스 컨테이너가 실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레디스가 실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방법이었던 레디스 릴리즈를 다운로드하여 레디스를 설치하는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링크에 접속하여 최신 버전의 레디스를 다운로드합니다. 순서에 따라 설치를 진행해 줍니다.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레디스가 설치된 디렉토리에 들어가서 레디스 서버 실행 파일을 클릭하여 레디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레디스 클라이 명령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레디스 클라이를 실행 후 명령어를 통한 데이터 처리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명령어는 저장된 모든 키값을 조회하는 명령어입니다. 아직은 키값을 저장한 것이 없어서 비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명령어는 key value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명령어입니다.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저장한 뒤 확인해 보면 해당 키값이 조회됨을 볼수 있습니다. mset 명령어를 통해 여러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이 입력하여 해당 문자열이 포함된 키값들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명령어를 통해 만료 시간을 지정하여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TTR 명령어를 통해 남은 만료 시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정한 30초의 시간 중 19초가 남아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만일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2를 반환하는 경우는 키 값이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된 것이고,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1을 반환하는 경우는 기한이 없는 키 값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명령어는 getKey 명령어입니다. 해당 명령어를 통해 키에 해당하는 밸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mget 명령어를 통해 여러 키의 밸류를 조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rename 명령어를 통해 키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value 값은 동일합니다. 네 번째로 알아볼 명령어는 del 명령어입니다. return 값 1은 삭제에 성공한 것을 의미하며, return 값 0은 해당 키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명령어는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는 명령어입니다. 모든 데이터가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dis와 Spring Boot 연동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Redis 저장소에 대한 Spring Boot CRUD REST API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TS 툴을 이용하여 Gradle 기반의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레디스로 지정하겠습니다. 디펜던시는 일단 스프링 웹만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생성이 완료되면 레디스 연동을 위해 build.gradle 파일에 레디스 관련 디펜던시를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해당 디펜던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그래들 리프레시를 진행해 줍니다. 그 다음 애플리케이션 YML로 형식을 변경해 줍니다. 그뒤 해당 파일에 다음과 같이 앞서 레디스를 띄울 때 사용했던 로컬호스트 6379번 포트로 레디스 관련 설정을 추가해 줍니다. 이제 레디스 저장소에 대한 간단한 CRUD REST API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트롤러 파일을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에 해당하는 포스트 API를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API 요청 시 바디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올 예정입니다. 요청 주소는 모두 슬래시 레디스로 통일하겠습니다. 로직을 수행할 서비스 파일을 생성합니다. 데이터를 받아올 때 사용할 객체를 정의해 줍니다. 그리고 getter와 setter를 생성해 줍니다. 레디스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로직을 수행할 메소드를 만들어 줍니다. 레디스의 스트링 자료 구조는 해당 메서드를 사용하겠습니다. 셋 메서드는 앞에서 배웠던 셋 명령어와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일 만료 시간을 지정하여 데이터를 저장해주고 싶다면 뒤에 만료 시간을 추가하면 됩니다. 저는 일단 만료 시간을 지정하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키를 입력 시 키에 해당하는 밸류를 조회하는 get API를 작성합니다. 쿼리 파람으로 키값을 받아오도록 설정해 줍니다. 레디스로부터 데이터를 조회하는 로직을 수행하는 메서드를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겟 메서드는 앞서 배운 겟 명령어와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일 키값이 존재하지 않아 밸류가 널일 경우 400에러를 반환하도록 설정합니다. 이어서 키와 밸류를 받아오면 키에 해당하는 밸류를 변경해주는 풋 API를 작성합니다. 레디스로부터 직접 로직을 수행하는 메서드를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키에 해당하는 밸류 값을 변경해주는 메서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키를 입력 시 해당 키와 밸류 값을 삭제해주는 delete API를 작성합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실행한 뒤 포스트맨 툴을 통해 API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잘 실행되었고, 그럼 이제 포스트 API부터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에 JSON 형태로 키와 밸류 값을 입력해 줍니다. 요청에 성공하였고, 그럼 이제 get API를 통해 이를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리 파람 형태로 조회할 키 값을 입력합니다. 밸류가 제대로 조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풋 API를 통해 해당 밸류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에 성공하였고, 다시 get API를 통해 조회해 보면, 값이 올바르게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delete API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에 성공하였고,
더 이상 해당 키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준비하며 참고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